다음 소식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예상보다 빨리 풀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인 전직 비서가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경찰이 알려준 덕분이었습니다. 이 복원 결과가 곧 나올 텐데 나와도 성추행 의혹은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인데 이 경찰은 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참관한 가운데 관용 휴대전화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최신형 아이폰이라 잠금 해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경찰은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한 겁니다. 피해자 등 비서진 일부는 박 전 시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유족과의 일정 조율 관계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이미 삭제된 대화 내용이나 파일 등을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 자료는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 증거로 쓰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성추행 의혹 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한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을 상대로 피해자 측 변호인과 면담을 취소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수사를 맡길지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